이거 마음에 들려요? 네? 이거 마음에 들려요? 네. 이거는요, 마음에 들려요? 아니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 마음에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네. 우리 기준님이 너무 힘드시다 그래요. 지금 사는 게 본인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힘들어요? 어제까지는 했죠. 마음속에 너무 편해가지고 많이 하셨어 본인. 네, 그렇죠. 사주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개인 사업을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관직으로다가 공부를 하셨으면 좀 관직으로다가 높이 올라갔거나 그게 아니시면 좀 팔자가 세서 좀 힘들어요. 본인이 사는 고력이 너무 이렇게 굴곡이 너무 이게 못할 정도로 심하시다 그래. 그리고 친가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기셨던 분이 계세요? 모르겠어요. 친가 쪽으로다가 이렇게 비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조상견에서. 그 증조 할머니 그 윗대 분. 그때 그 분이 이렇게 많이 비셨다 그래. 그리고 이 집안으로다가도 무당이 좀 있으셨네. 알고 있어요? 전혀 그런. 엄마가 네. 이제 많이 조금 의존을 많이 하셨어요. 이쪽으로요? 네. 근데 그 윗대 올라가시면은 이 집안에 무당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촉이 세고 강하고 직관이 좋아요 보니. 네. 사람 볼 줄도 알고 어디 가면 좀 쎄한 기분이 들면 또 그런 기분도 많고 상황적으로 앞일이 본인이 앞전에 다 느낀다 이거예요.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처럼 다 느껴요. 팔자가 들쇠서 본인이 살기가 힘들지 그걸 또 누르고 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일 하시고 있는 거 계세요? 저요? 네.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저는 이것저것 됐어요. 자꾸 일이 꼬여요. 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기가 안 좋게 들어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윗대 친가 쪽 조상님에서 많이 본인을 이렇게 치시고 있어. 이렇게 알아달라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도와주시는 조상님들도 계시지만 못 도와주시는 조상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조상님들 있죠. 살아생전에 이렇게 술만 이렇게 퍼먹고 술만 마시고 탱자탱자 노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죽어서도 도와주지를 못하죠. 살아생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러한 분들, 예를 들어 뭐 객사하신 분들, 또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마음 정신, 옳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신이 없고 망자가 됐으니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본인을 알아달라고 이승에 있으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찌르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알 수 있는 자손들 중에 골라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계속. 본인이 또 잘 느끼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분들을 좀 천도를 해주시고 하면은 본인 운기가 좀 많이 걷어져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네네. 때. 아버지도 계시지만 또 그 다른 조상님들도 있어요. 많아. 그 윗대 분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앞에서 들어오셔.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계속 이승에 머물러 있어서 본인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서 오래 못 가요. 이라는 것도. 그리고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사업을 하려 그래도 돈이 없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장이라도 일단 들어가서 돈을 좀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좀 사업을 하셔야지. 개인 사업이라고 해서 큰 사업 말고 본인 이제 대표자 이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저도 그런 거를 내일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자꾸 일이... 해야 돼요. 해야지 풀려요. 본인은 사업이 잘 맞아요. 다른 걸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관직 일을 한다? 지금 힘들죠. 그쪽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 장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내 장사를 해야 되는가 보다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요. 일을 직장을 해도 핑계는 아니고요. 제 잘못으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본인 잘못은 없어요. 본인이 느꼈다시피 본인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책하시진 마세요. 잘못한 건 없으니까. 알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위에서 치는 거니까 그걸 좀 알아주시는 게 가끔 좋죠. 제가 이제는 향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전에 있을 때는 제가 그 향냄새도 좋아하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향냄새를 가끔 맡아요. 저한테만 풍겨오는 것 같아서. 근데 본인은 그런 내림 쪽, 이렇게 무당 쪽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조금 따님이 조금 보이거든요. 따님을 보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따님은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고력을 먹어서 지금은 장담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쪽 길로 조금 들어서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리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친가 쪽에 무당줄이 있다고. 근데 정확히 간다? 솔직히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는 이쪽 길로 가는 걸로 좀 보여서 그렇다는 건 본인 하기 또 나름이에요. 좀 눌러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간다 소리가 나와서 자꾸 이 소리가 들려요. 지금은 아직 어릴 때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마흔 이전 서른 넘어서 서른 중반 30대에서 35 사이쯤 그때 좀 고력을 맞거든요. 좀 많이 이 친구가 그걸 겪으면서 이쪽 길로 갈지 말지는 조금 더 이 친구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점사를 좀 많이 보면서 이쪽 길로 꼭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분은 한 두 분 정도만 계세요. 그분도 이제 실령님이 같이 오셔서 정확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요. 이 친구가 많이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눌러서 갈 수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지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쪽 친가 쪽으로다가 좀 세게 있어서 처음 들어가지고 처음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엄마가... 어머니도 느끼시잖아 이렇게 직감적으로. 근데 본인은 그쪽으로는 안 되고 가면은 따님이 가는 걸로 보여요. 본인은 안 해. 조금 더 나이가 들어야 된다 그래 지금. 따님한테 또 놀라게 이렇게 당장 얘기하시지 마세요. 좀 더 많이 크고 좀 아직은 행복하게 지내야 될 때예요 아이는. 내년 수로다가 그 따님은 좀 낙상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낙상수. 그리고 따님은 성품이 좀 좋으시네. 네. 성품이 좋으셔. 그러니까. 조금 나이에 비해서 조금 뭐라 그래야지? 좀 생각하는 게 발라요 이 친구가. 네, 저보다 조금. 나이에 비해서 10년치기 그 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철도 들고 성품 자체가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좀 되게 발라요. 본인이 자꾸 그 길로 가려고 자꾸 가요. 본인이 뭐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자꾸 그 길을 찾아서 스스로가 간다 그래요. 몸이 먼저 가요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딸이 스스로 너무 잘 컸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너무 잘 커서 너무 어여쁘다 이 소리가 자꾸 나와요. 잘 키우셨네. 따님을 잘 키우셨어.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저는 문제가 없게끔 했는데 이상하게 틀어지더라고요. 본인이 아마 돌아가셔서 생각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 근데 그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걸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아직은 솔직히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 없잖아요. 좀 모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좀 일을 하셔서 돈 좀 모으셔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이쪽 길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업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큰 저기는 아들 때문에 왔었거든요. 네. 그 아들의 그 방패막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서 조금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크게 갈 거를 조금 막을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 아들이요? 예. 아들 어떤 거? 얘가 조금 많이. 근데 굿한 적 있어요? 네. 굿한 걸로 떠가지고. 맞아요. 몇 번 했어요? 아니, 한 번. 한 번? 네. 작년 5월 달. 뭐 부족 같은 것도 하셨어? 부족은 거기서 주셨다. 근데 거기서 한 게 좀 잘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것을 하셨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조상 배우? 네. 온 거. 조상 굿 하셨어요? 네, 좀 비슷하게 그런 거 조금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굿 방법이 올바르게 간 걸로 보이진 않아요. 잘못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굿이라는 것도 물론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부당분들이 하자는 대로, 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셨겠지만 그분이 옳은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한 걸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찜찜했었어요. 본인이 또 잘 느끼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6월달인가 한 번을 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신영이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했어요. 거기서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잘못됐어요. 물어보니까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원적으로 한번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저한테 그거를 세전달리? 그걸 해서 구술 해야 된다고. 안 돼요. 하시면 안 돼. 안 돼.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정확하게 본인한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좀 해드리고 이해가 간 상태에서 해야지. 그리고 거기선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안 돼요. 잘못돼요. 큰일 나니까. 그리고 제대로 설명도 못 드렸죠 할 때. 그냥 군만 해야지 잘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사례 잡은 손님분들한테 구슬 의뢰하는 분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성불 볼 수 있고 어떤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해야지 성불 볼 수 있는지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훅가닥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그럼 제대로 성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도 이렇게 지나고 오니까는 조금 지나고 나서야 이제 좀 뭔가가 좀 느껴서 그래서 이제는 좀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잘하셨어요. 일단 거기서 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곳에서 하셔야지. 선생님도 좀 정신이 올바르고 마음가짐도 올바른 선생님을 좀 찾으셔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래도 보는 눈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잘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잘 하실 거예요. 우선 뭐 스매 때문에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미성년자는 안 된다 하니까 애가 자꾸 분란이 많이 났거든요. 아, 아이가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19살인데 이제 성적이나 그런 거잖아요. 이게 조금 부딪히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갈 일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시비 걸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를 주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어떤 뭔가가 때문에 자꾸 이거를 엮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카메라 끄고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